널 사랑하면서도 헤어졌다는 거야. 이노아 아가씨. 사람? 이노아 아가씨. 아, 아가씨. 진짜 운명 드라마. 은밀하게 구원하지 않느냐.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임을 느끼게 해줄 것이야. 주몽. 와, 주몽 때. 두 작품만 합쳐도 시청률 100%예요. 그래요. 100%예요. 공수의 너 때문이냐고. 내가 더 사랑할게. 111일 만에? 111일 만에? 우리 둘째 딸. 지금은 사업도 하는 CEO세요. 아 진짜 쉽지 않은데. 오. 네. 직접 포장하는 거예요? 네, 직접 다 물류 가서. 슈퍼우먼이다. 슈퍼우먼이야. 슈퍼우먼. 동네 언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식부터 양식, 베이킹까지. 베이킹이요? 제빵을 하신다고요? 정말 편스토랑에 딱인. 아 진짜? 네.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한식은 건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 계속 자격증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격증 딸 정도는 아니고 지금. 아니에요. 견제하시네요. 아니. 그리고 이 정도로 차려입고 오신다는 거는 잠시 후에 트로피를 받겠다는 얘기예요. 자, 우리 타미 씨가요.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보시죠. 우와, 이건 뭐야? 다 핸드메이드야? 피클. 우와, 피클. 다 핸드메이드야?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. 다 입맛에 맞게. 이게 종류대로. 우와, 이거를 집에서. 야, 미쳤다. 아니, 이걸 언제 만들어? 아니, 쉬워요. 그게 어떻게 쉬워? 이거 봐, 자기가 착착 꺼내서 먹잖아. 내 입맛에 자기가. 맞게. 저 열어볼래요. 안 되네. 안 되네. 오빠, 이걸 오빠한테 맡긴다. 오빠, 남자, 사나이. 안 될 것 같은데. 자, 남자. 우리의 장남, 우리의 남자. 보여줘. 으쨔 하면 돼. 으쨔. 으쨔. 역시. 놀랐어. 역시 장남. 열고 본인이 놀랐어. 본인은 놀란 것 같아. 현아, 너 남자 됐구나. 자. 우와. 이러면서 남자가 돼가는 거예요. 뿌듯하죠. 동생한테 딱 열어주면. 습 좀 먹어봐. 아, 저는 습 진짜 좋아하는데 저 콘습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씹히는 게. 오빠 괜찮지? 콘스프 따봉. 와. 애들 리액션도 너무 좋다. 진짜 맛있겠다. 영양도 가득하고. 저 콘스프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잔뜩 들어가 있어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행복하겠다.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면치기. 면치기를 하네. 끊어먹지 않아. 진짜 맛있는 거야, 안 끊어지면. 면치기를 하네. 면을 너무 사랑해요. 너무 잘 먹는다. 고든 램지 저리 가라. 고든 램지 저리 가라. 와, 리액션. 고든 램지 저리 가라. 극찬인데, 극찬. 고든 램지 저리 가라요. 고든 램지 저리 가라요? 아니, 너무 다정해요, 아들이. 극찬이다. 진짜 말이 되게 따뜻해요. 애교 있네. 아빠 닮아서. 아빠가 그렇게 따뜻하구나. 우리 아빠는 말만 따뜻한데 얘는 행동도 따뜻한. 아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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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빠 안녕. 안녕 주아야. 시원이는. 아빠. 나 여기 있어 아빠. 시원아 잘 지내고 있어? 응. 목소리 왜 그래? 지금 자다 일어났어. 몇 시야 거기? 여기 새벽 6시? 피곤하겠다. 남편이 지금 영국 출장 중이었었는데 시차가. 그래서 그렇구나. 남편이 보통 뭐 1년이 있으면 3분의 1은
외국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셋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. 지금 그러면 남편분은 오신 거예요? 영국에서 오셨어요? 왔다가 또 스페인 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안 싸우는데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우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더 애틋하고 달달하구나. 이렇게 좀 타마 그런데 지금 뭐 먹어? 어머, 이름 불러주는구나. 타마. 되게 다정다감하시다. 타마 그런데 지금 뭐 먹어? 우리? 아니, 시완이가 파스타 해달라 그래가지고 바지락 파스타를 먹고 바지락 파스타하고 주아는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지락 해감한 김에 빠에야 했어. 오, 맛있겠는데? 해줄게. 꼭 해줘야 돼? 그래서 꼭 해줄게. 그리고 아니, 내가 셔츠를 안 가져왔어. 무슨 셔츠? 그 타미가 줬다. 회색 셔츠. 어머, 옷도 만들어 주셨나 봐. 이게 무슨 소리야? 셔츠를 만들어 준다고요? 그래서 예전 신혼 초에 재봉을 한참 배웠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몇 년은 재봉으로 뭐 아이들 파자마부터 시작을 해서. 와. 이거 다 만든 거예요? 와, 그러네. 애들 옷을 다 이렇게? 진짜 금손이야. 진짜 와, 만드는 거 1등이야.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샘을 내는 거예요. 왜 맨날 시아님만 해주고 난 안 해주는 거야.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중요한 날 항상 입어요. 왜냐하면 나의 아내가 나를 딱 지켜주는 느낌. 아, 그런 마음인가? 예, 그런 마음. 이제 나 일어나서 이제 나갈 준비해야 돼. 고단하겠다. 나 아빠랑 통화 더 할래. 그치, 아빠 보고 싶지. 응, 안 돼. 아빠 통화 더 했으면 좋겠어. 아, 그리고 선물 샀어, 지금? 선물 샀어, 지금? 아, 역시 애들이 제일 관심이죠. 기승전 선물. 아니, 아직 사러 못 갔어. 아빠 여기 오자마자 오늘 사. 내 것도. 내 것도 난리 났네. 어? 내 것도 찾아봐. 여보세요? 뭐 끄는 거야? 대답만 하면 되잖아. 아니,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? 어서 밥 먹어. 어서 밥 먹어. 아, 그래. 안녕. 그래, 안녕이다. 안녕. 안녕. 고파. 굿바이. 제가 커서 사드릴게요. 제가 커서 사드릴게요. 서운해. 말도 안 돼. 이 아들 탐난다. 동화 속에 야, 집 같네.